허경영 토요강연 1438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인 나우. 때가 지금 악하기 때문에 악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 천만 명 정도 버티고 있지만 지금 그들도 힘들어하고 있다. 지금은 정죄시대다. 남을 무조건 나쁘게 보고 있다. 부모, 자식 사이도 서로 안 좋고 가족이 가족이 아니다. 이런 시대가 있을 수가 있나? 우리는 남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 신의 작품에 대해서는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그 심판은 신만이 할 수 있다. 흑인, 백인, 황인 구분할 것 없이 전부 신의 작품이다. 사람이 지나가면 신의 작품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생각해라.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인간에게는 처벌권이 없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절대의 시간이다. 인간의 삶에서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하늘궁에 오는 것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하늘궁에 오는 것도 전부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레벨이 올라간다. 허경영은 지금 예언한 것이 맞아 떨어진 게 너무 많다. 허경영이 대통령에 나가는 것은 국민들이 오히려 좋아해야 한다. 근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허경영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남을 정죄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안 좋은 자들을 가까이는 하지 마라. 그들을 피하고 오히려 뭉쳐라. 허경영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자다. 크로노스의 무의미한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 허경영을 어릴 때 항상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인간을 만든 것은 신이다. 인간에게 자존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가 신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무의미한 사람들하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저출산에 대해서 과거에 허경영처럼 주장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30년이 지난 지금에야 출산하면 1억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인간들에게 기회를 줬다.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지금 독사보다 더 무서운 살모사가 된 인간들이 많다. 모든 인간 중에 천만 명 정도가 살아남은 것이다. 허경영은 모든 것과 모든 인간과 궁합이 100점이다. 일반 인간들은 자신과 궁합이 맞는 사람과 만나려면 1000명은 만나봐야 한다. 신인을 만나게 되는 사람은 어릴 때 아군을 경험했을 수 있다. 만약 성공을 했다면 신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얼굴이 못난 것도 행운이고 지갑이 가벼우니까 영적인 생각도 많이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화되어서 허경영 신인을 만나게 된 것이다. 아군을 만났을 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한다. 불행을 만났을 때 그냥 불행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봐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진다. 인생이란 것은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죽음이라는 것은 한 조각의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육체가 전부가 아니다. 몸은 멸하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대한민국 마약 사범이 1년 안에 58%가 늘었다. 이게 뭔 일이냐? 몇백 명밖에 안 되던 사람이 2만 명이 됐다. 이러면 내년에는 더 늘어나게 된다. 악의 시대가 한반도에까지 도착한 것이다. 지금 인간들은 신의 작품에 물감을 뿌리고 있다. 육체는 신의 작품인데 거기에 마약을 넣고 있다. 의식과 육체는 신이 만든 건데 거기에 인간에게 자유를 준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쭉정이가 되든가 알곡이 되든가 한다. 종교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어떤 인간도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알 수 없다. 이 모든 추상적인 것이 허경영이 지상에 도착함으로써 사라졌다. 초종교 신인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보여준다. 초종교 시대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 이것은 신앙이면서 신이다. 이것을 또 과학적으로 눈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과학으로 측정은 할 수 없다. 생명선택론자들은 아이 생명을 여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자들이다. 생명옹호론자들은 여자의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낳아야 한다는 자들이다. 생명옹호론자들이 신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반대는 인간의 입장이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성별을 선택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다. 말세다. 화장실이 전부 남녀 공용이 되어버렸다. 남녀 선택론이 되고 있다. 인류의 자유권의 남용이다. 심판시대가 왔다. 마귀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라고 유혹했다. 만년 전 글자인 한문에 이런 사실이 다 나와 있다. 이 한문이 나중에 모든 종교를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글자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한다.
고 나와 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전부 알아서 해결이 된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신인의 말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 이후에 나머지가 나온다. 하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겸손이 있어야 한다. 말만 꺼내면 남의 흉을 보면 겸손한 자가 아니다. 겸손은 인내와 연단에서 온다. 연단을 겪어야 겸손해지든지 말든지 한다. 고난이 있어야 연단을 하고 인내를 하고 겸손이 만들어진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